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삼화 네트웍스인데요. 삼화 네트웍스의 전신이 삼화 프로덕션이군요. 네.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의 운이 어디까지 될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덱스터, 월요일 날,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A스토리. 각각 50포인트 폭락하는 가운데 겨우겨우 지금 폭탄을 피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네. 과연 3연속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정말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지켜보시죠. 네. 그 삼화 프로덕션은 김수현 작가님하고 일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 요즘에 쓰셨나? 요즘 잘 예전에 그 김수현 작가님 거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삼화 네트워크 전신이 삼화 프로덕션인데 1980년도잖아요. 지금 MZ 세대들의 그 가장 앞단에 있으신 분들만 기억하시는 80년대 그 시절이죠. 네. 그때부터 목욕탕집 남자들 1995년. 아, 이거 시청률 진짜 지상파가 이때는 시청률이 30%대도 낮은 거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는 50% 정도 넘어야 저 좀 10위 안에 이름을 알릴까 말까 했었는데. 그다음 명성황후 2000년. 이 그다음 조광지처클럽 2008년, 천사의 유혹 2009년. 그리고 바로 제빵한 김탁구. 여기서 그래서 이 그 20대 주연 배우분이 대상을 타셨잖아요. 김탁구 빵도 나오고 2009년까지 예, 이렇게 되었었죠. 그래서 삼화 프로덕션은 삼화 넥터스의 전신으로서 이렇게 화려한 이력들을 남기면서 외주 제작사, 그러니까 드라마를 외주로 줘서 뭐 KBS, MBC, SBS에서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라 삼화 넥터스, 삼화 프로덕션의 외주를 줘가지고 만들었는데 빵빵 터지니까 여기서 능력을 인정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2009년이면은 20년가량이죠. 1980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처음엔 제작을 안 했고요. 한 85년, 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년, 25년 됐네요. 그래서 굉장히 잔뼈가 굵고 그 이런 이력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형 그 제작사지만 어떤 그 플랫폼 회사들에서 발걸음이 문턱이 끊이질 않았죠. 문턱을 밟는 게. 네. 네, 실적으로 보니까 2019년도네요. 2019년도가 빅히트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주 다양한 플랫폼에서 성공을 했네요. 네. 이때가 이제 그 TVN이 생긴 지가 언제 됐죠? TVN이 2016년도인가에 TVN 10 어워즈를 개최했었을 거예요. 네. 그때 처음에 TVN은 정말 무시당했죠. 지금 TVN을 무시하는 사람 있나요? 지금 연예인들 TVN 드라마 한다고 그러면 거기 줄 서서 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만 TVN 처음에만 해도 그 롤러코스터랑 푸른 거탑이랑 이런 거 보면 거기에 인지도 높은 배우 한 명도 없어요. 거기 나온 사람들 중에. 그랬었죠. 그래서 네. 예, 그런 걸로 이끌어 가다가 그 중간에 이제 나중에 자본이 들어오면서 나양석 PD님이랑 신원호 PD님 모셔가가지고 드라마랑 쇼에서 빵빵 터뜨려가지고 이제 그 TVN 10 어워즈가 2016년에 열렸을 때 이순재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거 다 뭐 재탕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고 아무도 안 나갔다고 했거든요. 지상파에서 나온 거 재탕 다시 보기나 틀어주는 프로그램 그 채널에 누가 나가냐고 뭐 이런 대접을 받았었다고. 근데 지금은 네. 서로 나간다고 한다고. 그게 2016년이에요. 그런데 2019년이면 이때는 이제 종편이 자리 잡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화 넥터스도 이때 종편에 싸서 히트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단은 지상파에서 SBS 열혈사제가 대박이 났죠. 네. 이게 이한희 씨가 이때 이 열혈사제 대박 나고 바로 극한직업 찍어가지고 극한직업이 지금 우리나라 박스 오피스 2위예요. 저도 좀 약간 의아한 정도. 네, 신과 함께보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명량이 워낙에 많아서 명량은 정말 그냥 뭐라 그래야지 학교나 뭐나 이런 데서 다 단체 관람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번 이상 본 사람이 많아요. 명량은 이길 수가 없었고, 근데 단독으로 어떤 그런 코미디로는 극한직업이 대박인 거죠. 명량은 코미디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극한직으로 연빵으로 대박을 터뜨려서 이한 씨가 떴고 거기다 김남길 씨는 대상을 받았어요. 네. 그 이 SBS 열혈사제가 시청률이 25% 가까이 나왔어요. 이 당시면은 이제 그 TVN 10 어워즈가
TVN 시상식이 처음으로 열리고 종편 시상식이 처음으로 열렸거든요. 이 시상식이 열리질 않았었죠. 시상식이 열리고 3년 뒤니까 어느 정도 종편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죠. 이미 나영석 PD님, 신원호 PD님 응팔 시리즈랑 응답하라 시리즈랑 그 뭐 삼시세끼니 이런 것 꽃보다 할배가 다 터지고 나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 25%가 이 당시에 나왔던 건 대단한 거예요, 이미. 그때 종편이 이미 다 터졌기 때문에 지상파에서 25%가 나왔다는 거는 엄청나게 나온 거고 그다음에 KBS2에도 뿌리죠. 태양의 계절. 이것도 거의 20% 가까이 나왔고. 예. 그다음에 아 계속 말씀드린 종편이 나오죠. 근데 이 종편에 TVN이 아니라 OCN이 아니라 MBN. MBN은 드라마 채널이 아니에요. 근데 MBN이 이때부터 드라마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때 2019년에 우아한가를 제작했어요. 사마 네트워크가. 근데 여기서 8.5%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MBN 개국 이래 최고 시청률 기록이. MBN은 드라마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최근에 보쌈 운명 훔치다 그거 있죠. 그게 이걸 깼어요. 그게 깨기 전까지 이 그 사마 네트워크의 우아한가가 최고 기록이었어요. MBN이나 OCN은 MBN이라는 건 드라마 채널이 아니고 OCN도 그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만 만들기 때문에 시청률이 두 자릿수 가까이 그 9% 가까이만 나와도 다 최고를 찍어요. 네, MBN, 거죠. OCN은. 네.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2019년에 SBS, KBS도 MBN까지. 그러니까 지상파랑 종편을 가리지 않는 플랫폼에다가 다 쌌는데 히트를 확률이 엄청 높았었던 거죠, 지금. 이때 4개인가를 만들었는데 3개가 히트, 빅히트를 쳐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2019년이 사마 네트워크의 어떤 현대에 들어서서 아까 사마 프로덕션 설립되고 나서 이후에 그 세대들은 좀 그때 종편이 없을 당시에 시청률이 막 50%, 60% 나올 때 그때의 어느 예전의 과거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종편이 자리 잡은 다음에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서 성공을 거뒀던 의의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네, 일단 2019년이 무슨 발판을 마련한 한 해가 됐던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가 이 낭만 닥터 김사부도 제작을 했네요. 네,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죠. SBS 낭만 닥터 김사부2가 종영 마지막 날에 네. 27%가 나왔어요. 대박이 났죠. 이게 SBS에서 27%, 30% 가까이 나왔다는 거는 엄청나. 요즘에 지상파에서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뭐 아무리 뭐 그 남궁민 씨가 벌크업해서 막 열심히 막 하고 막 잔인한 장면 넣어도 검은 태양이 11, 12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게 잔인하고 뭐 그 장르물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낭만 닥터 김사부2가 27%가 나왔고요, 이때. 2017년에 시즌1도 대박이 나왔고 한석규 씨가 대상을 탔어요, 또 이미. 그리고 대상을 받게 만들어준 작품이 많아요, 지금. 사마 네트워크가. 옛날에 제빵왕 김탁구 여기서 대상 나왔죠. 윤시윤 씨. 그다음에 2019년에 열혈사제 김남기 씨 대상 받고 낭만 닥터 김사부로 저기 한석규 씨 대상 받고 대상 받게 만들어준 드라마를 많이 만들었어요. 2017년에 시즌1도 대박이 났고 3년 뒤에 시즌2가 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결말이 안 났잖아요. 맨 마지막에 저도 기억하지만 돌들을 다 모으고 끝났잖아요. 못난 돌들을 다 모아가지고 끝났는데 그 이후의 얘기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시즌3도 얘기가 인터뷰나 이런 데서는 있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된다. 그래서 사마 네트워크의 또 최근의 대표작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사마 네트워크의 몸값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새로운 라인업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강력한 라인업이 준비 중이죠. 예. 일단 지금 다 판권을 방영이 되기 전에도 다 팔았어요. 지금 벌써 공시를 보면은 6월 달에 공시가 하나 나왔죠. 6월 1일 네. 여기 있네요. 공시를 보죠. 금감원 공시 클릭하시면 돼요. HTS에서. 거기서 6월 달에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이게 송혜교 씨 드라마거든요. 송혜교 씨가 지금 맨 마지막에 했던 게 그 아마 박보검 씨랑 했던 거죠. 맞아요. 박보검 씨랑 했던 TVN 남자친구 이후에 3년 만에 지금 복귀를 하는 거고 그동안 예. 뭐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드디어 복귀를 하시고요.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해외 일본 방영권 라이센스를 계약 상대방이 코퍼스 코리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주요 사업이 일본 내 방송 콘텐츠 배급 사업이에요. 이게 대부분 그 A스토리인가? 덱스터 할 때 제가 얘기 드렸죠. 지금 이게 넷플릭스 얘기하면서 16부작으로 보통 이렇게 만들어요. 지상파에서 미니 시리즈가. 예. 이것도 16부작이고 계약 금액은 다들 그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나중에 그 기간이 끝나고 발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많이 받았겠죠. 계약 상대방의 비밀 유지 요청 때문에 말을 안 했는데 이게 나왔고요. 2016년에
2016년이죠. 2011년도 6월 1일 날 일본 방영권 라이센스 계약 체결 나왔고요. 계약 기간이 2031년 5월 31일까지. 그다음에 7월 29일 날 공시가 또 나오죠. 여기서 연이어서 터뜨리는데 이게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방영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안 됐죠. 이 7월 29일 날은 스튜디오 S랑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업 여기서 그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제작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8월 달이죠. 바로 또 나옵니다. 예, 8월 5일 날 또 나와요, 지금. 이거 보시면 공급 계약 체결해서 이번엔 어디냐면 PCCW 부클립이라는 회사예요.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인데 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해외 OTT 방영권 라이센스. 아까 전에 그 6월 달에 나온 거는 일본 내 방송 콘텐츠 일본 라이센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의 OTT 방영권 라이센스를 이 싱가포르 회사가 사갔어요. 예. 이거를. 미리 사갔죠, 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거 볼까요? 9월 27일 날. 가장 최근이죠? 지금 계속 나오는데 9월 27일 또 나왔어요. 근데 계약 상대방이 똑같네요. PCCW 부클립. 아까 싱가포르에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일본, 한국, 중국 제외하고 그 OTT 방영권 사간 그 회사. 네. 그 회사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뭘 사갔냐? 지금부터 쇼타임. 정준호 씨 나오는 드라마인데 이건 이제 촬영 시작하고 있어요. 박해진 씨랑. 근데 사갔어요. 이번에는 아까 일본 라이센스나 이런 거를 미리 판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랑 틀리게 이건 미리 그냥 다 사버린 거죠. 전 세계 방영권 라이센스를 사버렸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냐면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샀을 때 어떤 계약 관계에서 좋았나 봐요. 그래서 네. 바로 이걸 또 사가버렸어요. 지금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지금 이거는 지금 아예 촬영이 거의 초기, 극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바뀌었죠. 사마 프로덕션부터 설명드린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플랫폼이 어디까지 확대됐나요? 아까 MBN에서 우아한가로 최고치를 한번 찍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OTT로 넓히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 네트워크가 대상 받은 작품들도 많이 탄생시켰고 MBN에서 개국일의 최고 시청률 보쌈 나오기 전까지 최고 찍었었고 그다음에 이제는 OTT에다 팔고 있다. 이거 계속 얘기 드렸던 거잖아요. 에이스토리도 그래서 얘기 드렸던 거고 에이스토리 그 넷플릭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얘는 이제 사마 네트워크는 OTT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건 다 얘기 드렸죠. 편당 이게 70분짜리인데 16부작으로 회당 금액이 5억 6천만 원짜리 아까 그 계약을 했었던 거고 네. 지금 보면은 이 그 외국 회사랑 계약한 것들은 다 계약 금액이 유보 기한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맨 마지막에 8월 달에 8월 달에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한 거는 2026년 8월 4일까지 금액이 비공개. 그 다음에 8월 4일 이후에 공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공개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지금 송혜교 씨 주연 드라마에다가 그 감독님이 되게 빠방하신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그 콘텐츠의 몸값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금액으로 체결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터지니까 사마 네트워크의 실적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OTT 쪽까지 지금 넓혔기 때문에 그동안 중소형 제작사로서 능력을 보여준 거를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뭐 이게 아직은 뭐 오징어 게임이 83개국을 점령하긴 했지만 뭐 이런 그 중소형 제작사들의 그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한 방에 빡 터진다는 건 없지만 일단은 지금 아시아권 위주로 해가지고 진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마 네트워크도 결국 OTT 서비스나 이런 쪽으로 발판을 넓히는 초반부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네, 그래서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 호황이 예상이 되는데요. HBO Max에 방영되는 작품도 있다고요? 네, 보세요. 완전 달라졌죠. 2019년이 첫 번째 분기점이었고 네. MBN 같은 종편으로 넓히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이 분기점인 것 같아요. 2021년, 22년 이럴 때. HBO Max,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대표작들이 있는 OTT랑 없는 OTT가 지금 갈리는 것 같죠. 초반에는 막 가입자 확보 경쟁이었죠. 그 다음에 너네 대표작 뭔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니 웨이브가 많이 보는 건 좋은데 그 웨이브 너네 오리지널 컨텐츠 뭔데? 쿠팡 플레이 가입자 수 쿠팡 와우로 땡겼지. 근데 너네 오리지널 컨텐츠 뭐 있어? 이거거든요. 넷플릭스도 처음에
아니 비대면 사회가 일어나면서 집에서 다 봐버려가지고 볼 게 없다. 너네 오리지널 콘텐츠 또 뭔데? 그때 마침 DP가 등장하고 오징어 게임이 등장한 거잖아요. 네. 그 각각의 대표작이 있어야 되는데 넷플릭스는 그 전에는 뭐 종이의 집이 있었고 기묘한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게 있었고 HBO는 뭐가 있었나요? 왕자의 게임이 있었어요. 물론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왕자의 게임이 워낙 저기 매니아층이 두텁기 때문에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는 워낙 가진 게 많아서 마블 시리즈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HBO가 왕자의 게임을 갖고 있으나 너네 오리지널 콘텐츠 대박난 거 뭔데?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할 때 이 지금 여기서 사마 넥터스가 지금 도전을 했습니다. 멘탈리스트라는 CBS에서 방영됐던 게 있는데 CBS에서 시즌 7까지 방영되고 종영이 됐는데 이게 수사물이죠. 멘탈리스트가 예. 말 그대로 멘탈을 읽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심리를 읽는 멘탈리스트랑 경찰이랑 수사를 공조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범죄 심리 그 수사물이에요. 옛날에 뭐 CSI 이런 거 있잖아요. 네. CSI 시리즈에 저도 빠졌었는데 그래서 이시영 씨가 인스타그램에 지금 올렸죠. 촬영이 끝났나 봐요. 어제 포스터 촬영까지 마치고 완전히 멘탈리스트가 끝났다. 3월에 시작해서 7개월 동안 모두 너무 고생 많았어요. 3월에 시작해서 10월 달에 끝나셨네요, 지금. 내년에 HBO Max에서 만나요. 이렇게 멘트를 피드에다 올리셨거든요. 이시영 씨. 근데 이시영 씨가 스위트 홈으로 넷플릭스에서 북미 3위를 찍었잖아요. 네. 오징어 게임 터지기 바로 전에 최고의 어떤 우리나라 컨텐츠를 알렸죠. 그 다음에 바로 또 여기서 지금 보니까 OTT에서 굉장히 먹히는 인지도를 쌓으신 분을 또 주연 배우로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멘탈리스트를 그거 한 거죠. 리메이크를 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걸 어디다 쏘냐면 HBO Max에다 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편이 다양해지는데 종편이 다양해지는 시대를 넘어가지고 OTT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OTT가 이제 가입자 수 확보는 어느 정도 이제 다 넘어섰고 한계에 다다랐잖아요. 거기서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해야 되는데 자기네 콘텐츠가 없으니까 잘 만들고 있는 나라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다른 회사들도 있지만 사마 네트워크도 HBO Max라는 쪽을 통해서 이시영 씨라는 넷플릭스에서 유명해진 배우 그리고 원래 CBS에서 인기들이 방영했던 멘탈리스트라는 콘텐츠 이걸 합쳐서 HBO Max를 하나 잡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SNL 그 시리즈가 쿠팡 플레이에 방영이 되고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오징어 게임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HBO Max에 이런 그 멘탈리스트가 나오고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OTT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초반이에요, 지금. 가입자 수 확보를 한 다음에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 이 그 사마 넥터스도 발을 하나 들이밀었다. 네. HBO Max에서 여기 히트를 시키게 되면 뭐 아마존 프라임도 있고 이제 애플 플러스 TV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 TV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이제 많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로브콜이 오겠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HBO Max가 첫 발판이 네. 멘탈리스트와 HBO Max가 첫 발판이 될 거다. 사마 네트워크도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된 회사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아까 OTT 방영권을 싱가포르 업체에게 이제 직판을 했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두 번째 직판에 성공을 했다고요? 아, 네. 이거 미리 말씀을 드렸네요. 지금부터 쇼타임이 아까 전에 그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계약이 좋았다고 생각이 됐는지 예. 싱가포르 회사가 바로 사가버렸어요. 이게 계약 금액이 이것도 2026년 9월에나 공개돼서 정확한 계약 금액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좋은 금액에 사갔을 거다. OTT 업체에 직판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마 넥터스가 중간을 거치지 않고 OTT 업체와 직접 계약을 두 건을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최초로. 한 건, 두 건을 지금 성공을 해버렸죠. 이렇게 되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마진이 훨씬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판 활로를 구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OTT 유통업체에 직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 네트워크는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경력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도전을 하고 있는 초입에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 네트워크의 어떤 앞으로 마진율도 높아질 거고 다양한 지상파 종편 OTT를 가리지 않는 활약 이런 것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마 네트워크 같은 제작 이 콘텐츠 기업들은 실적에 따라서 이 들쭉날쭉한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좀 보이는데요. 실적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그것이
영화 제작사나 드라마 제작사 운명이죠. 근데 예.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른 뭐 그 식품 회사들도 히트작이 나왔다가 히트작이 없으면 그렇죠. 농심도 짜파구리가 히트했다가 그 다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불닭볶음면이 히트를 했는데 그 다음이 없으면 또 실적이 주는 거고 뭐 차이는 있는데 뭐 굴곡은 영화 제작사나 드라마 제작사 더 심하겠죠. 영화가 한번 흥행을 하면 엄청 뜨는 거고 실패를 하면은 주저앉는 거고 그냥 제작비가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에 OTT 서비스들이 들어온 게 실적 안정성에 기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OTT 제작사들이 돈을 많이 대주거든요. 그 제작비를 많이 회수하고 들어가 버려요. OTT의 방영 계약을 하는 순간 제작비의 60%에서 80%를 방영권료로 지급받아 버리기 때문에 네. 안정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는 굉장히 불규칙한 건 사실이었죠. 왜냐면 1년에 3, 4편을 제작을 하는데 3, 4편 중에 한 편 성공하고 3편이 망해버리면 제작비 홀라당 날라가고 실적은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삼화 네트워크스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흑자는 아니에요. 지금 네. 1분기, 2분기가 매출액이 34억에 마이너스 4억이 나왔고 2분기는 매출액이 12억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억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가 11월 달에 이제 방영이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2022년도 내년에 이시영 씨의 멘탈리스트, 그러니까 HBO Max에 방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라인업이 대기하고 있는 기대감이죠. 지금 이거는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실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흐름이 좋아서 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지금 A스토리는 이미 실적이 플러스로 찍힌 상태고 삼화네트워크스는 지금 적자인 상태에서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실적 호전에 대한 삼화네트워크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